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됐던 액화 석유가스 차량을 앞으로는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적은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LPG 차량 규제 완화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들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